앙금이 좀 있어요. 왜요? 왜요? 왜? 왜냐면 내가 네. 지난번 축구할 때 너 때문에 애가 얼마나 욕을 먹은 줄 아니? 아, 그랬어요. 저 봤어요, 그 댓글. 봤지, 그거? 네. 내가 아니, 나갔는데 그때 네가 얘가 진짜... 아니, 근데 그걸 왜 나가냐고요. 그 센스가 진짜 죄다가 그때 바로 센스. 그냥 논속으로 차더라고. 네, 원래 누군가를 빛내기 위해선 악역이 필요한 거라. 야, 이거 봐. 아주 그냥 강훈이가 한마디를 안 줘요. 좋은 하게 다 먹이네. 제가 한마디를 안 줘. 강훈아, 잠은 잘 잤니? 네, 잘 잤어요. 아, 좀 책임감과 부담감이 좀 있어서. 몇 시간 잤어, 몇 시간? 한 8시간 정도. 야, 야, 잠은 잘 자는 거야. 잠 못 이룰 뻔했는데 잠은 잘 자고 왔습니다. 아니 8시간 자서 푹 잔 거지 그럼 나보다 푹 잤네. 아, 댓글을 엄청 보더라고. 네네. 그리고 작은 댓글에 막 칭찬을 되게 좋아하고. 아, 그치 그치 당연히 그렇지. 아, 뭐 그 댓글 하나에 대한민국이 들썩이는 줄 알았잖아요. 댓글 하나에 대한민국이 들썩이는 줄 알았잖아요. 중국이 강하게 키운다. 강하게 키워. 강하게 커야 돼. 잠깐이야, 아, 잠깐. 네. 참, 진짜 잠깐이야, 잠깐. 지나가다. 걱정하지 마. 오늘은 여러분에게 몇 년 만에 생긴 막내 초대 임대 멤버 강훈 씨를 위한 어화둥둥 강훈이 레이스입니다. 네, 임대 멤버가 합류한 첫날인 만큼 서로 알아가며 강훈 씨에게도 좋고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레이스를 준비했는데요. 네. 오늘 강훈 씨를 위한 3단계 미션을 진행합니다. 빠르게 성공 시 조기 퇴근도 가능한데요. 각 미션을 해야지만 다음 단계 미션을 도전 가능합니다. 첫 번째 미션은 우리 막내 인지도 쌓기입니다. 중요해, 중요해. 인지도 키워주는 거. 김종국 씨가 강훈 씨한테 임대 멤버로 들어와서 인지도도 쌓고 그냥 너 가라, 나가라고 구역하시죠. 맞아. 네, 그래서 김종국 씨의 말처럼 시민들을 직접 만나서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준비했는데요. 네, 강훈이 진짜 모를 텐데. 사람들이. 강훈 씨는 이름표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다닐 거고요. 시민들에게 이 친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? 라고 질문을 해서 아 이거 오자마자 막내한테 너무 이거 과한 미션 아닌데 하드 트레이닝이다. 하드 트레이닝. 우리 또 집에 가서 잠 못 자. 너 너무 종국이 형 그늘 아래 있었어. 아 네네네 그렇죠. 너 다음 주 갑자기 무슨 몸이 안 좋다는 둥. 뭐 런닝맨 해봤더니 지금 나랑 안 맞는 것 같다는 둥. 소속사와 상의하라는 둥. 유턴 없어 유턴 없어. 그럼 가만 안 놔둔다. 네. 너 소속사가 어디야? 얘 M 그걸 말 말씀드려. MPO 엔터테인먼트. 어? MPO 엔터테인먼트. MPO 엔터테인먼트야? 쟤 있잖아. 누구야? 예은이. 예은이구나. 아 예은이 쪽이야? 아, 네네네. 똑같아. 아 예은이 다시 네가 온 거구나? 아 예은이 다시 네가 온 거구나? 야, 너 왜 이렇게 잘 망했어? 야, 너 왜 이렇게 잘 망했어? 마음의 상처를. 야, 망했어, 망했어. 잘 싸우고 있었는데. 아, 얘 잘 삐져. 왜 이렇게 잘 삐져? 아, 진심처럼 들려가지고. 진짜 이야기하시죠.